가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만 이해가 안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안 되는 거 있으면 체킹했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좀 일찍 오셔서라든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단 제일 빠르고요. 그죠? 안 물어보면 시간이 더디게 가겠죠. 이게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빨리 되려고 그러면은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거 아니에요. 인터넷 뒤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걸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벌써 다음 주는 우리 휴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휴강 끝나고 와서 수업하고 나면은 3월 달로 가는 거예요. 3월 달로. 그 제가 어제 강의한 학원에서는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남아서 공부할 거냐. 한 사람씩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남아서 공부하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이제 총각들 둘이 어쩔 수 없이 압박이 못 이겨가지고 오늘부터라고 얘기하고 제일 길게 나온 사람이 5월. 3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3월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3월 달부터 뭐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냥 할 거면 그냥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물어보면은 다 합격은 해야 된대요. 아니 합격을 해야 되는 분들이 왜 공부를 하는 거는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에? 금방 간다니까요. 이거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반팔로 등장해요. 어? 그러고 난 다음에 팔길이 길어지면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지금이야 여유가 있을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제가 종강한다는 소리 해요.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시험 잘 보시라고. 에? 금방금방 가요 이거 시간. 에? 그래서 김천여 아르바이트 하고 오느라 또 피곤해서 늦게 온 거야? 그런 거야? 그래? 나머지 친구는 또 어디 갔어? 어제 졸업식이어가지고 어제 그러면은 졸업식 해가지고 어제 그럼 늦은 시간까지 뭐 보리음료 마시고 그랬단 얘기네. 어제 졸업해서 그럼 뭐 또 어제 또 보리음료 마시고 뭐 그러라고 보리음료에 취해서 뭐 아침에 못 왔단 얘기네. 뭐 참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얘는 나오는 범주가 기본적인 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관한 용어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기본 점수 나와요 얘가. 그렇죠? 자, 뭐 금융을 또 해야 되죠. 자, 금융도는 이제 시험 목차가요. 뭐 이렇게 한 줄이에요. 금융하고 증권.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요 금융 쪽에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 금융에서는 일단 기본이 이 금융이에요. 주택금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주택금융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일반적인 금융은요 자금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 자금을 이제 소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일반 금융에서는 두 가지 역할이 다 중요해요. 수요자 공급자가. 근데 이 부동산 금융에서는 이 사람이 중요해요. 자금 수요자가. 왜 자금 수요자가 중요하냐면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이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분양 사무실에 가서 카드 보유하고 있는 카드 다섯 장을 꺼내놓고 12개월 할부 되냐 그러면 할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택이라는 상품을 소비하려고 그러면 자금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닌데 얘가 더 역할이 커요. 자금 수요자가. 그러면 부동산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람이 있죠. 공급하는 사람도 상품 완성할 때까지는 뭐만 나가는 거예요. 돈만 나가는 거죠. 수익은 그 이후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갭을 메꿔주는 게 금융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금융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주택금융이라는 건요 내가 돈을 유출하는 시기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내 집 마련하는 연령이 30대 초중반이라는 거죠. 근데 30대 초중반이면 아직은 수익이 많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수입은 일정 기간 이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족한 거를 뭐를 받겠어요? 융자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걸로 우리는 뭐를 하겠어요? 분할 상환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게 시간적인 갭을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자금을 우리가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 일단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자율을 우리가 선택을 해요. 그걸 약정 이자율이라고 그러는데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뭐로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성격을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봐요. 고정하고 변동하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 상태에서 돈을 빌릴 때 원금 균등이 있고 원리금 균등 이런 방식으로 돈을 빌려 상환할 때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할 것이냐 원리금을 균등해서 분할해서 상환할 것이냐를 물어봐요. 그때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얘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출제해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를 네, 그래서 얘를 얘네들 그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리면 최대 얼마까지 융자가 가능한지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죠? 누가 알아야겠어요? 중개업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이제 붙여줄 테니까. 가면은 중개업소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얼마 예산하고 왔냐고 물어보죠. 시세가 안 맞으면 추가 융자를 또 알선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매수자가 물어봐요. 중개업자에게. 그럼 내가 그 정도 추가 대출을 받으면 얼마씩 갚아야 돼요? 라는 걸 또 물어봐요. 은행 직원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알려줘야 돼요.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계산 논리는 이거 두 개가 나와요. 둘 중에 하나. 간단하게 이제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은행에서 여기 있는 차입자가 있어서요. 이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줬어요. 그럼 은행은 이 물건에다가 뭐 설정하겠어요? 저당권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당권이라는 거는 이게 현금이 아니잖아요. 채권이잖아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융자를 해주려고 그러면 얘도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에요? 장기 자금이에요? 이건 단기 자금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간이 안 맞죠?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라고요. 그럼 차주로 보면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잖아요. 그럼 대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요 저당권 있죠? 이거를 현금화 시키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 저당권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얘를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증권을 발행해서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현행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저당권을 유동화시킬 때는 반드시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유동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MBS하고 리츠라는 게 있어요. 얘가 대표적인 부채증권이고요. 얘가 대표적인 지분증권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기본으로 물어봐요. 그럼 얘네 두 개하고 여기 있는 요 상환 방법 있죠. 요거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금융에서 평균 한 네다섯 문항이 나오면 요거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출제해 준다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둘 중에 하나 들어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만 알아도 다섯 개 중에서 우리는 네 개, 다섯 개를 맞출 수 있어요. 계산 문제를 버리면 그래도 네 개는 맞출 수 있어요. 이론만 알아도. 이게 나오는 이게 출제자들이 출제를 할 때는 그냥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가 구축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죠?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금융이라는 게 자금 융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금융이라는 게 이게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잖아요. 그죠? 예, 줄임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금융하면 똑같이 뭐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다는 거예요. 취득이라든가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때 이게 지금 시간이 안 맞잖아요. 시간적인 괴리가 발생할 때 그 갭을 메꿔주는 역할하는 게 말은 뭐다 금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은 크게 토지금융하고 주택금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택금융이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금융의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죠?
기능이 역할인데, 정부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하는 사람에게 융자금 5억이고요. 11% 기간 30년의 상품을 만약에 출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을 대출을 받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온 것처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가시게 되면 자가주택의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청약저축에 가입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축을 유도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돈으로 또 주택 자금을 조성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청약에 가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이 있건 없건 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청약 그 가입한 돈에 대해서 이자 줘요, 안 줘요? 이자 주죠. 이자가 갈수록 떨어져서 다리지. 어쨌든 이자는 준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걸로 경기도 조절할 수 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빌려가서 너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경기가 과열됐다 싶으면 올해는 여기까지만 판매하고 나중에 내년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후차로 뭐 더 판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기 조절할 수 있죠. 이런 게 이루어지면 주거의 안정이라는 것도 유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융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뒷페이지에 가시면 소비자 금융하고 공급자 금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이 거기 우리 교재 보면 소비자 금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주택 소비 금융이라고 그래요. 이걸 수요자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인 저당대부 얘기를 해요. 부동산 담보대출 받는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개발 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공급자 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보시면 이 주택 개발 금융은요. 토지 취득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이 토지를 취득을 할 때는요. 이 시행사 애들이 뭐를 확보를 해야 되냐면 이 토지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시행사 애들의 돈하고 일부는 차입을 해서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행사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융자를 껴서 이 토지를 확보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돈은 어딜 때 많이 들어가겠어요. 개발을 할 때. 그런데 만약에 얘네가 이 토지를 취득해서 시행하는 요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만약에 유망한 사업이면 여기서 금융기관은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도 돈을 빌려줘요. 그걸 우리가 PF 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개발 금융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따로 내기도 해요. 프로젝트 금융을.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또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데 이유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 금융의 대표적인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지분금융하고 무슨 금융이 있어요? 자,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제 그 창립을 하면서 필요한 걸 따져봤더니 회사 건물도 있어야겠고 영업하기에서는 상품도 있어야겠고 직원 급여도 줘야 되니까 현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을 취득하는데 60억 들어가고요. 상품 만드는데 30억. 현금 10억 정도가 필요해서 총 100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얘네가 확보한 거는 60억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40억을 조달을 해야겠죠. 그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겠죠.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죠. 네, 지분을 활용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뭐를 유치할 수 있어요? 투자를 유치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투자자가 20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투자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투자에 대한 대가로 지분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투자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대신에 이 사람은 같은 배를 타는 거죠. 이 사업이 이 기업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근데 나머지는 부채를 조달하는 거죠.
뭐를 발행을 해서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채권상에 명시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주냐면은 이자를 주겠죠. 그렇죠? 대신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경영에는 참여할 수가 없죠. 대신에 뭐를 받는 조건으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거죠. 대신에 나중에 이 기업이 만약에 혹시 망했다 그러면 청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분 들어간 사람보다는 빌려준 사람이 우선권을 갖죠. 그 얘기죠. 거기 여러분들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비교해서 거기 보면은 2번하고 3번에 대한 그 지문 있죠.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이거는 이제 안 물어보고요. 종류를 물어봐요. 지분금융과 무슨 금융? 부채금융의 종류.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얻어지는 게 대표적인 게 아까 리츠 얘기했었어요. 리츠가 대표적인 지분증권이에요. 이거를 투자자에게 뭐를 판매해서 지분을 판매해서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예는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고 부동산 금융에 있을 때는 리츠가 대표적이에요. 그 외에 펀드나 신디케이트나 조인트 벤처 있죠. 걔들 지분금융 방식이라 했을 때 밑줄 하나 쳐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예는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데 금융에 있을 때는 ABS하고 MBS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부채금융을 할 때 보면요. ABS라는 애가 있고 뭐가 있어요? MBS. 이게 자산담보증권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저당담보증권이에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B 있죠? 이게 백의 의미예요. 이게 백이라는 거는 담보한다는 얘기예요. 담보.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B가 들어온 애들은 대표적인 다 뭐예요? 부채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셋백 시큐리티니까 이건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고 얘는 모기지백 시큐리티니까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B가 명시된 애들은 다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 부채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게 되면 부동산 금융의 위험이라고 돼 있어요. 위험. 요 위험에 대한 거는요. 대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을 때 차입 여기가 이제 있게 되는 위험이죠. 그러니까 이 대출자가 누구 얘기하겠어요? 돈 빌려주는 사람, 금융기관. 차입자는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그 한문으로 명시하진 않아요. 이게 한문의 뜻에 따라서 돈이 빌려주는 사람도 되고 빌려 쓰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그걸 구별시키지는 않아요. 이거 부동산 매매한다고 쓸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매 팔매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왜 경기 변동에 가면 매도자 중시하느냐 매수자 중시하느냐 이런 거 배웠었죠. 옛날에는 이게 매방 중시됐었어요. 그러니까 매방 중시라고 해서 얘를 쓰든가 그죠? 아니면은 매방 중시해 가지고 이렇게 한문으로 써줬다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루하고 그러면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특히 한문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은 안 쓴다고요. 그냥 딱 구별해 주는 거예요. 대출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금융기관. 차입자는 돈을 빌려 쓰는 사람. 이렇게만 명시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인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출자가 앉게 되는 위험이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채무불이행 위험이에요.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건요. 대출이 실행되고 난 이후에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부동산 가치가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차입자가 실직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렇죠? 그럼 상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냥 대출해 주지 않고요. 소득 기초에서 이 비율을 적용해요. DTI라고 아시죠? 이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요. 자,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의 연소득이 있죠. 예, 이 연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크기를 이 비율로 규정을 해 놓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비율을 40%를 적용한다 그러면 연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은 1년 동안에 갚아 나가는 원리금의 규모가 400만 원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얘를 만약에 50%를 준다는 얘기는 500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이 비율이 커지면 융자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정부가 신 DTI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원리금을 빼는 거는 주담돼 있죠. 주택담보대출 받은 부분에 대한 원리금만 계산하는 건데 지금은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공제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적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최대 융자 가능 금액 계산할 때는 신 DTI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까지 대비하고 들어가야 돼요. 혹시 거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다고 계산 안 해, 못 해도 돼요. 그 계산 그 하나 틀렸다고 그래서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가급적이면 계산의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다 해야 돼요. 나중에 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들어가면 돼요. 할 수 있는 암산으로 되는 것만. 1분 안에 다 풀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이거를 적용하죠. 대부비율 아시죠? 아까 했던 거. 그래서 통상 한 60% 주잖아요. 그러니까 5억짜리 물건을 살 때 융자는 그 물건 가치 대비 한 60% 한도 내에서만 융자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이걸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있어요. 아, 이게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있고요. 이거를 만기 전 변제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역시 대출이 실행되고 난 이후에 시장에서 약정 이자율 하고요.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뭐가 클 때 우리가 조기 상환 하겠어요? 둘 중에 약정 이자율이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으면 약정 이자율은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에요. 그죠? 어느 게 클 때 우리가 조기 상환 하겠어요? 에? 얘가 클 때. 그죠? 나는 대출을 받을 때 연리 3.5%로 대출 받았는데 현재 시장 금리가 3%인 거예요. 그럼 나는 비싼 이자를 줄면서 상환이 되고 있으니까 차입자는 시중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갖고 기존 대출을 상환한다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죠. 그렇죠? 원래는 은행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예대 마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출 이자를 가지고 예금 이자도 지급해주고 자기들 경비, 인건비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 건데 조기 상환되면 그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해요. 조기 상환에 대응해서. 이걸 부과하는데 근데 뭐 남아있는 대출 기간이 10년도 넘게 남아있고 대출 잔액도 뭐 억대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냥 조기 상환하죠. 이걸 가끔 물어봐요. 어떨 때 조기 상환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문맥이 바뀌거나 뭐 하더라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번에 연휴 끝나고 오시면 그죠? 예, 3월달 초가 됐든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간단하게. 예? 어느 몇째 주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얘기하면 갑자기 반은 여기 안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얘기는 안 하고 부지불식 간에. 그죠? 참고로 오전하고 저녁하고 문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보를 교환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오전을 피해서 저녁으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다 확인하고 내려가면 되겠네. 그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시간을 보고 뭐 하는 거죠. 자, 이자율 위험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자율 위험이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특히 무슨 금리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줬을 때요. 시장에서 뭐가 상승할 때 이자율이 상승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그죠? 자,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면은 뭐가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저당권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죠? 그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죠. 뭐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 저당권은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우리가 저당권 설정한 건데 시중금리가 3%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거기서 나타나는 거를 무슨 위험이라 한다? 이자율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정금리로 대출해 줄 때는 대출자가 이자율을 어느 정도를 부과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아, 여기 그 금융위에 대해서 아, 앞에서 거기 309페이지에 가면 아, 문제 1번에 우리나라 이 주택금융제도라고 나와 있죠. 네, 거기 가면 주택도시금이라고 있죠. 거기 309페이지요. 네? 그 문제 가시면 아, 주택도시금의 전신이 얘예요. 얘가 이제 명칭이 주택도시금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주택도시금은 계정이 두 개예요. 주택계정이 있고 도시계정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도시계정이 얘한테 없던 건데 생긴 건데 이거는 도시재생사업 등에다가도 이 기금을 지원을 해줘요. 근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서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택계정에서. 그러면 여기서의 주택계정은 뭐냐면 시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있죠. 얘네를 취득하거나 건설하거나 또는 임차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할 때 있죠. 아, 이거 할 때 필요한 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년에 여러분들이 줬던 문제가 이거였다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리모델링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이하지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 학에서 얘기할 때 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상이 되는 계층은 무주택 서민인 거예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라든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기본적인 가정이. 그렇죠? 근데 이게 작년에만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 이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죠? 거기 여러분들이 그 문제 있죠.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 물어봤잖아요. 그게 옆에 보면 23의 수정이라고 돼 있죠. 그거 왜 수정이라냐면 이때 당시는 국민주택기금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도시금으로 바꿨다는 얘기고 4번 지문을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23일 때 이미 한번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바뀐 지가 한 2년 됐다고요. 명칭이. 그죠? 그러니까 조금 늦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명칭이 바뀌었을 때 나오지 않겠나 그랬는데 1년 경과한 시점에서도 나온 거예요. 2년. 뭐 그런 정도.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선생들이 모의고사 쓸 때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죠? 네, 한 번 이상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있죠. 예? 네? 예. 네. 거기 저당 상환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게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이 돼요.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라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리금 준등 상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체증 또는 점증식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도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기본적인 걸 정리한다 그러면 얘가 원리금 상환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상환된대요? 균등하게. 얘는 어떻게? 체증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게 상환하고 얘는 원리금이 증가하는 구조인데 여기 있는 애는 원금 균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니까 얘가 안 나타나죠. 제목으로 갖고 그러니까 이걸 출제하는 거예요. 얘한테는 기본적으로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게 가느냐, 원리금이 증가하느냐, 원리금이 감소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균등하고 얘는 증가하면 남는 게뭐 있어요? 그죠? 얘는 체감식이에요. 무슨 식이다? 체감식. 체감이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줄어든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보시면 제목이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은 균등한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 원리금 안에서 얘 크기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얘는 원리금으로는 원금의 크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 이론에서 예? 제목을 갖고 구별할 때.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에게 출제해야 하네요. 출제해요. 자, 312쪽에 가시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1번 질문에 보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안에서는 원금과 이자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수 없으니까 이걸 지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319페이지 가보세요. 319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문제 2번이 있어요. 그죠? 2번이 있죠? 대출 상환 방식. 거기 디귿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감소하죠. 얘 체감식이니까. 여기 원금 균등은 체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체감. 그러니까 원리금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라고 얘가. 근데 그 밑에 리을을 가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리금이잖아요. 제목이 원리금이니까 이게 구별이 안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는 기본으로 물어보고요. 얘는 원리금은 원금은 균등하게 상환이 되는데 원리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는 물어본다고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제목에서 그렇게 식별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별표 3개 하는 거예요. 거기 310쪽에 그죠?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별표 3개인 거예요, 별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의 이제 조건이 가는 거예요. 융자 조건은 똑같아요. 융자금은 1억이고요. 이자율은 10%, 기간은 10년. 그죠? 그리고 이자율 10%, 기간 10년일 때 저당 상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금 균등에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겠어요? 얘를 구해야 돼요. 뭐를? 원금을. 그럼 원금을 구할 때는요.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구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왜 납입 횟수가 들어오냐면 여기 우리가 기간이 10년인데 이게 매년 상환 조건인지 매월 상환 조건인지에 따라서 이 횟수가 틀려지겠죠. 매년 상환 조건이면은 얘를 10으로 나누면 되고 매월 상환 조건이면 120으로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1억일 거고. 그럼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10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가 기간이 되고요. 이게 저당 잔액이 되고요. 얘가 원금, 이자, 원리금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기간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저당 잔액은 1억이고요. 우리가 돈을 빌리면 빌리자마자 돈을 상환하진 않죠. 1년이 경과한 지점서부터 매년 상환이니까 상환이 들어가면 얘는 이제 원금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원금이 균등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 원금에다가 뭐가 이제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자. 이자는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구하는 거죠. 그죠? 초기의 잔액은 1억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자율이 몇 프로? 10%. 그러면 얘가 1000이겠죠. 그럼 두 개를 합한 원리금이 20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1년 차가 됐을 때 말에는 잔액이 1억이 아니죠. 1000만 원 상환했으니까. 그러면 대출 잔액이 얼마 되겠어요? 9000. 그렇죠? 그러면 2회차에 우리가 상환할 때는 잔액에 이자를 부과하는 거니까 이자율을. 그러면 9000에 10%면 얼마겠어요? 900이죠. 그러면 두 개를 합한 원리금은 얼마로? 1900 이렇게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는 원금은 균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체감한다는 거죠. 가면서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얘를 체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는 균등하고 원금은 균등한데 이자가 왜 줄어들겠어요? 잔액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잔액에다가 고정이자를 곱하니까 여기 있는 이자가 계속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한 원리금이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으면 얘는 뭐를 구해야 돼요? 원리금을 구해야 돼요. 그죠? 원리금을 구하려고 그러면 아, 이 융자금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죠. 저당 상수를. 아까 우리가 저 앞에서 투자론 할 때 화폐 시간 가치 할 때 저당 상수라는 애만 거기다 밑줄 치고 왔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예. 네. 여기다 이거 곱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융자금이 1억일 때 여기 있는 얘가 제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제 융자금이 1,174만 6천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는 구조가 얘는 반대로 원리금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균등한 거예요? 원리금이 균등한 거예요. 쟤는 뭐가 균등하고? 원금이. 그러면 1년차 됐을 때 우리는 1174만 원씩 원리금을 상환이 가요. 그죠? 근데 요 안에서 이자하고 원금이 섞여 있겠죠. 네, 그럼 이 중에서 이자가 얼마냐면 이자가 1000만 원이죠. 얘도 똑같은 10%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같이 묶어서 줄 때는 대출 조건이 다 같다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1,114만 6천 원에서 이자 1,000만 원 냈죠. 그럼 나머지가 뭐겠어요? 그게 원금. 174만 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리금을 1,114만 원을 은행에다 내면 그 원리금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은행은 그 돈에서 먼저 뭐부터 공제하겠어요? 이자 공제하고 남는 게 이제 원금 상하로 대출 잔액이 이제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면 1회차에 114만 원 상환이 됐으니까 1년차 됐을 때 잔액이 1억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빼야 되니까. 그러면 뭐 9,800 예를 들어서 26만 원 뭐 이렇게 나갈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2회차에 우리가 상환이 들어갈 때 원리금은 똑같이 1,174만 6천 원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안에서 이자가 1,000이 아니죠. 잔액이 9,800이니까
잔액의 이자를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이자는 한 982만 원밖에 안될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균등한데 이자가 줄었으니까 원금은 커져야 될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218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얘는 시간이 경과할 때 원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잖아요. 이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원리금은 어떻게 돼요? 얘는 균등하고. 그러니까는 출제자들이 이 구조를 물어본다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과 이자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진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원리금 균등은 뭐는 균등해요? 원리금은 이게 만기가 될 때까지도 원리금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이자는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원금 상환분은 시간이 가면서 커지는 구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놓고 출제자들이 출제할 때 원금하고 원리금을 비교해서 지문이 나올 때가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을 많이 해요. 읽다가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원금하고 원리금하고. 그죠? 근데 이 표를 보면 대출 조건이 동일할 때 초기에 어떤 방식이 상환액이 더 커요? 대출 초기의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클거 아니에요? 얘가 크잖아요. 얘가. 얘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두 방법을 비교했을 때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조기 상환하면 누가 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대출 잔액이. 얘가 더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상환이 더디니까. 얘는 원금 상환이 이렇게 가잖아요. 쟤는 균등하게 상환되니까 원금이 상환이 더 빨리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원금 회수 위험이 더 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312쪽에 가시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잖아요, 예제. 그죠? 예, 거기 보면 2번에 이렇게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원금은 원리금에 비해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2번 지문에.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얘가 더 크죠. 얘가 대출 잔액이 더 오래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자를 내도 더 많이 낼거 아니에요. 얘는 상환이 빨리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방식에 대한 두 가지를 정확하게 뭘 해야 돼요? 이해를 해주셔야 돼, 이해를. 안 그러면 얘네들 문장 바뀌어서 나오면 또 매번 어떨 때 컨디션 좋을 때 맞추고 컨디션 안 좋으면 틀리고 뭐 이거 반복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4번 질문 한번 가보세요. 대출금을 조기 상환했죠? 조기 상환할 때 원리금에 비해서 원금의 상환액이 더 크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여기 지금 옳은 걸 물어봤을 때 답이 1번으로 돼 있잖아요. 옳은 거를.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수정한 것 같은데, 4번에 보게 되면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원리금에 비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라고 돼 있죠. 우리 해설해 보면 이거 틀렸다고 돼 있죠. 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원금이 더큰 거예요, 상환액이. 왜냐하면 얘가 더 많이 갚았잖아요. 원금이. 원금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문제 해설 잘못된 거예요. 기출인데, 표현이. 그래서 여기서 문제상에서는 이거 틀린 거 고르라는 건데, 옳은 걸로 아마 바꿔서 한 거는 4번 지문에 대한 게 그게 확실치 않아갖고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자,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그죠? 대출 기간이 10년이었어요. 그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갚은 돈을 따지면 누가 더 많이 갚았겠어요? 얘가 더 많이 갚았을 거 아니에요? 상환액은 얘가 더큰 거예요. 잔액은 얘가 적게 남아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4번에 대한 게그 당시에 그 출제자들이 냈을 때 이걸 유인 지문으로 쓴 거라고요. 얼핏 생각하게 되면 원리금이 큰거 같잖아요. 근데 원리금에 앞으로 남아있는 상환액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갚은 돈 얘기하는 거예요. 상환액. 이거.
그래서 이거 해설에 대한 거, 4번에 대한 거는 예, 해설에 대한 게 오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요거를 나중에 이제 숙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문제로 줘요. 이거.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해가지고 이걸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목으로.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금하고 원리금하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얘 나오는데 틀려요. 틀리면 억울한 거예요, 나중에. 예? 자, 그 다음에. 아, 거기 보시면은 차증식이라고 있죠. 자, 체증식이라는 것은요, 저당 지불액이 초기에는 적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럴 때 거기 특징에 보면 니은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방법은 초기 지불액이 이자 지급분에도 못 미치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도 이자율은 몇 프로예요? 그럼 얘도 똑같은 조건으로 융자금이 얼마란 얘기예요? 1억이면 1억에 10%면 얘도 이자는 얼마 내야 돼요? 1000만 원 내야 되죠. 근데 얘는 대출 초기에 원리금이 한 800만 원 이렇게 갚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상환하는 원리금이 어디에도 못 미쳐요. 이자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적은 돈이 들어왔다고 이거 원금부터 공제해 주는 게 아니죠. 뭐부터 빼요? 이자부터. 그러면 여기서 800만 원 갖고는 이자 1000만 원도 상환이 안 되잖아요. 얼마가 부족해진 거예요? 200이. 그럼 그 200이 여기에 가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출 초기에 대출 빌린 돈보다도 잔액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걸 부의 상환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초기에는 이렇게 가다가도 얘네는 가면서 상환액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는 방식이라고요. 그럼 어느 순간서부터 상환하는 원리금이 이자를 넘어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상환액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 그런다? 차증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거기 니은에 보면 부의 상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당 잔금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저당 잔액이. 그래서 얘는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젊은 계층 있죠. 예, 여기에 유리한 방식이에요. 또 주택에 대한 예상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이 있죠.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거예요. 자, 예상 보유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단기간에 양도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단기에 상환의 부담이 큰이 방식으로 대출받는 것보다는 초기에 상환 부담이 큰이 방식이 유리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거기 디귿에 가면 미래 소득이 확실한 젊은 계층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예상 보유기간이 단기인 차입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보시냐면 319쪽에 가시면 거기 문제 2번 우리가 아까 왔다 간데 있죠.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옳은 거단 대출 금리가 기타 대출 조건은 동일하다고 해놨죠. 근데 거기 보시면 기억에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 있죠. 아, 원리금이 원금보다 크다라고 해놨어요. 그럼 마켓에서 틀리겠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같은 조건이잖아요.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 있죠? 어느 게 커요? 어느 게? 원금이 크잖아요, 원금이. 똑같은 대출 조건에서 상환액은 얘는 2천이죠.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 들어가니까. 얘는 원리금 균등이니까 금액이 작다고요. 그러니까 초기 상환액은 얘가 더 크다고요. 뭐가? 원금 균등이. 그럼 거기 기억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기억이 틀리면 1, 2, 3번은 답이 아니라고요. 1, 2, 3번에 기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배열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남는 게 4번하고 5번이 남았잖아요. 리을은 둘다 똑같죠. 남는 게 니은하고 디귿밖에 없잖아요.
근데 니은을 봤더니 최정식은 미래 소득이 감소될 거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이 5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박스 문제가 나오면 하나를 풀고 밑에서 지문에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나 풀면 출제자들은 딱 두 개로 압축을 시켜줘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그 두 개 정도 풀면 답이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1분 안에 푼다고요. 그러니까 몇 개는 막 이렇게 찍으면서도 가줘야 돼요. 그죠? 나중에 이거 이게 비교 이렇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얘하고 얘하고 그렇죠? 1회차 불이백은 같아요, 틀려요? 1회차 불이백. 1회차 불이백이 틀리죠. 얘 2천만 원이고 1,174만 6천 원이니까 불이백은 틀린 거예요. 뭐가 같냐면 이자는 같아요. 이자는 동일 고정 이자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315쪽에 가시면 거기 하단에 예제 있죠. 예? 1번 지문에 보면 원금과 원리금의 1회차 월 불이백은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걘 틀린 거잖아요. 월 불이백은 틀려요. 뭐만 같은 거예요? 이자만 같은 거예요. 1회차 이자만. 그 이후로는 이자도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그 313페이지에 가시면 하단에 기타 상환 방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 뭐 잠깐 쉬었다가 예, 요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뒤로 가시죠.